이중섬 미술관을 옆에 끼고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까지 예술가 더리 정치가 물씬 흘러넘치는 1위는 이중섬 문화의 거리우다. 이기서 체험으로 만나는 작품이 바로 이거. 이중섬 화백의 길 떠나는 가족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조각품으로 작품 번호 36, 길 떠나는 가족이라 맞지. 가족과 거치 이상향을 쫓아가는 모습이 담긴 이중섬 화백의 길 떠나는 가족은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생이별하여야만 하였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중섬 화백의 1950년대 작품이오다. 원작을 다시 해석한 이 작품은 이중섬 거리의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으다. 바로 옆 동아리 창작 공간인 아트하우스에서 입주가들이 여러가지 예술작품들도 둘러반 값어 주말마다 열리는 아트마켓을 돌아가던 봄인 웬팬이 멋진 카페를 만날 수 있는 뒤에 이디의 다음 작품이 기다렴수다. 아트마켓에서 예술가들이 맹근 작품들을 천천히 구경하면 고치 가복하마심.